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셰프의 찬에 수제 청양고추 맵짤이고요. 청양고추, 멸치, 간장을 넣고 엄선한 국산 재료로만 만든 수제 청양고추 맵짤이고요. 청양고추는 충청도에서 멸치는 남해안에서 왔다고 해요. 그리고 갈지 않고 일일이 손수 다져서 만든 수제 청양고추 맵짤이고요. 갈지 않아서 수분이 적어서 오래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멸치를 넣어서 칼슘 및 오메가3 등 영양소가 풍부해요. 청양고추라서 아이들은 조금 먹기 맵겠지만 어른들에게 너무 좋은 밥 반찬도 되고요. 술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식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맵짤이 넣고 계란말이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주먹밥, 스파게티에도 넣고요. 이렇게 김에다도 싸먹고 쌈채소에도 싸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수육하고 그다음에 셰프의 찬에 입소문 자자한 알배기 겉절이도 함께 먹으라고 준비했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짭짤하고 정말 매콤해요. 청양고추 때문에 매콤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감칠맛 나고요. 맛있다. 먼저 저는 싸먹어 볼게요. 밥에다도 비벼 먹어도 맛있지만요, 이렇게 싸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고기 넣고 싸 먹어 볼게요. 알배기 김치 역시 소문 날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짠!
오늘 셰프의 짠 수제 청양고추 맵자리 덕분에 정말 맛있는 한 끼 먹었고요. 식사하실 때 밥 반찬으로도 좋지만 술안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